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이미지가 주는 편견을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몇 번 다시 만나보면 깨지는 가벼운 편견에 속합니다. 그런데 모든 편견들이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첫인상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들도 일상에 존재하죠. 과연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일까요?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이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인 제작팀 대표 임다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의 인터뷰 앞글자의 모인을 줄여서 모인인 것도 맞고 모인 사람들의 앞글자를 따서도 모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소수자라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게 이제 모인의 시작이었고 아무래도 그중에서 저도 이제 자퇴를 했던 학교 밖 청소년 출신으로서 자퇴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1호에서 다루고 추후에 더 다른 사회적 소수자를 다뤄보려고 이제 모인 잡지를 출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모인 제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식 개선이 첫 번째 1순위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무슨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 정도. 행복을 쫓는 방법에서 뭐 이러한 방법으로 걷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모인 독자 후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저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몇 분께서 저한테 후기를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던 거는 제작 의도에 맞게끔 정말 하나하나 이 의미를 곱씹어주시고 질문을 같이 고민해주셨던 분들이 가장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소꿉장난이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고 느낀 점들이 많다고들 다들 해주셔서 의미가 많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편견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편견도 있고 나쁜 편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해외 봉사를 갔었을 때 시각장애 고아원을 갔었어요.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각장애 고아원을 갔더니 이제 아이들, 눈이 없는 아이들 혹은 눈이 한 개만 있는 아이들 눈이 일그러진 아이들을 보니까 자꾸 그냥 어린 아이들인데 그냥 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되는구나를 그때 느꼈었어요. 편견이란 거는 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했던 편견은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가가기 좀 저는 쉬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편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편견이라고 말을 해보고 싶어요. 편견의 편은 치우칠 편자잖아요. 이제 편견의 평은 평평화 평자를 써서 좀 무엇을 보더라도 평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편견이란 것이 생기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것과 비호감적인 면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이제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이 차별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과 소수자가 생기는 것. 이 과정에서 요즘에는 플러스로 역차별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악순환의 반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외쳤지만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잡지를 많이 읽어주신 또 응원해주신 후원자분들도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또 다른 편견일 수 있는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더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